똥꼬 발랄 차차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차차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차차의 성장 과정을 일기처럼 정리해 보았습니다. 이 채널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차차 생후 1개월 영상이에요. 인절미같이 뽀얀 애기 시절의 차차. 귀엽죠? 3개월이 되어 저희 집으로 왔을 때의 차차의 모습입니다.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차차가 처음으로 산책했던 날 모든 걸 신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집에 온 지 2주째, 차차는 뭐든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. 모든 게 궁금한 차차여도 엄마 아빠한테는 항상 애교를 부리는 건 잊지 않네요. 집에 온 지 한 달, 차차는 기다려를 듣기 시작했어요. 호기심이 많아도 계단을 내려가기엔 역부족이었죠. 집에 온 지 두 달, 차차는 모든 걸 씹기 시작했어요. 친구를 만날 때도 목줄을 잘근잘근 씹고 있어요. 하루는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차차가 집을 왕창 어질러 놨어요. 차차. 이거 뭐야? 집을 어질러 놓은 힘으로 차차는 냉장고도 힘껏 열고 또 괴짜 같은 표정과 자세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. 뻔한 아빠의 장난도 속아줘야만 했죠. 에휴. 겁 많아가지고. 자자. 3개월째 차차는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노력했어요. 개껌도 혼자 들려다 떨어뜨리고요. 배변 봉투도 직접 뜯어서 볼일을 보고 치우려고 했죠. 멋진데요? 이제는 배식도 알아서 봤는지 밥그릇도 물고 다녔어요. 차차는 이제 한층 더 성숙한 천사견으로 성장했습니다. 간식 먹는 것만 봐도 더욱 성숙해 보이지 않나요? 코! 코! 그러다가 삼촌 마스크도 뺏었어요. 일주일에 3개 살 수 있었던 건데. 또 야바위는 이제 먹히지 않는 게린이로 자랐습니다. 하지만 그런 차차도 아직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있었으니 바로 참새와 비둘기가 같이 날아다니는 동물에 대한 것이었죠.
집에 온 지 4개월째. 사차는 수영하며 친구들과 잘 놀기 시작했어요. 또 친구들을 향한 자신의 감정도 몸소 표현할 줄 알게 되었죠. 밤이 되면 차차는 항상 누군가를 찾곤 해요. 엄마 아빠도 아니고 친구일까요? 여름이 되고 차차는 집 앞 분수대를 꼭 방문해요. 이젠 동네에서 알아주는 인기견이 되었죠. 아참, 차차는 물에 빠진 삼촌도 구해줬어요. 이렇게 수영 맹연습을 하는 덕분이겠죠? 한편 인기쟁이 차차는 많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어요. 하지만 너무 천사인 나머지 남의개가 되어버렸죠. 아주 남의개야, 남의개. 어여쁜 여동생이 태어나고 차차는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. 차차,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? 동생이 올 때는 항상 얌전히 있는 차차예요. 잘 보셨나요? 오늘은 차차의 그간 견생에 대해 짤막하게나마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. 아기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 8개월 차 반려견으로 성장했습니다. 그래도 자는 건 여전히 개구쟁이 같네요. 장애물 시리즈였던 투명벽과 휴지벽, 그리고 물병 시리즈를 통해 차차의 성장 과정을 한층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. 이랬던 차차가요? 이렇게 자라기까지 정말 잘 자라줘서 대견스럽답니다. 앞으로 차차에게는 어떤 일들이 함께 할까요? 어린 시절 차차, 청소년, 그리고 성년까지 앞으로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자라자, 알았지?